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발리송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전에 리뷰를 했었던 발리송이라면 이쪽을 눌러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둘 테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제 강좌 영상에 가장 많이 달리는 질문 댓글이 어떤 발리송을 썼냐예요. 바로 세럼 벨로시티의 디코드 발리송입니다. 최초로 한국인 분이 디자인해서 프로덕션으로 판매를 한 제품이에요. 100개 한정판으로 저에게 있어서 좀 의미 있는 발리송이어서 강좌를 이 발리송으로 했어요. 디코드 발리송 색상이 원래 검은색, 뭐 은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발리송이 흰색인 이유가 강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경천이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흰색 세라코트 코팅을 맡겼고요. 그러니까 훨씬 잘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흰색 발리송이어서 그런지 종종 플라스틱이냐는 질문도 받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같이 생겼나요?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에 티타늄 핸들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티타늄 발리송이 디코드 발리송, 그리고 아트로포스의 팀포트리스 발리송,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티타늄으로 사용된 발리송이 제 손에 좀 잘 맞더라고요. 이 제품은 진검 발리송입니다. 도금 소재 같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구매를 한 발리송이고요. 얘가 러시아 메이커거든요. 이 발리송을 구매했을 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결제 방식이 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결제 방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구매하기가 정말 번거로웠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검 발리송을 한국으로 정식 수입하기 위해서는 도검 판매업체 수입대행을 맡겨가지고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추천드리는 발리송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산 트레이너 발리송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특이하게 보관을 하는 이유가 제가 이 통째로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특이한 방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째로 그냥 서랍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만원에서 2만원? 많게는 3만원까지 하는 중국산 친구들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발리송을 하면서 이런 중국산 발리송들을 많이 써봤는데 성능 차이가 크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디자인만 보고 구매를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그 와중에도 비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무거운 발리송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어서 뼈 모양으로 생긴 뼈리송, 용무늬 가 그려져 있는 용리송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두 가지 발리송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요. 특히 용이 그려져 있는 용리송은 핸들이 좀 각진 편이기도 하고 무거워서 가장 손이 안 가는 발리송입니다. 이렇게 휘어있는 굴곡이 있는 발리송도 몇 개 있는데요. 상어 무늬가 그려져 있는 이 발리송을 가장 좋아합니다. 돌리기 가장 좋다는 말이 아니라 장식용으로 가장 좋아요. 상어 발리송에 핸들을 잡으면 제가 이 상어 발리송을 어떻게 대하는지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세이프 핸들은 아예 고정이 돼서 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 뻑뻑한 상태예요. 그런데 저는 얘를 관상용으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시만 해두고 있는 상태예요. 페르시안 발리송이라고도 하고 뭐 카스그룹에 나온 발리송을 닮았다 해서 뭐 카스그룹 발리송이라고도 하는데 카스그룹 발리송 말고도 게임 속에 나온 발리송들이 몇 개 더 있죠. 레온탕이라고 하는 중국의 메이커에서 나온 발리송들인데요. 장식용으로는 옥테인 발리송이 가장 좋습니다. 크기도 가장 크고 묵직한 편이어서 뭐 장식으로 딱 좋더라고요. 반대로 게임 속에 나온 발리송치고 돌리기 그나마 좋았던 발리송은 챔피언스 발리송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발리송들을 구매를 할 때 거치대도 구매를 했는데 재질이 나무여서 그런지 부서져서 왔습니다. 환불 받기도 어렵고 해서 그냥 본드로 붙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게임 속에 나온 발리송들은 레온탕 말고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구매를 했는데요. 분명 저는 다른 색깔로 시켰는데 같은 색상으로 두 개가 온다든지 뭐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좀 조악하긴 합니다. 만 원도 안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알리익스프레스의 게임 속 발리송을 돌려보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챔피언스 발리송이 게임 속에 나온 발리송 치고 분리가 나름 괜찮다는 거예요. 디자인 자체가 분리기 좋았습니다. 물론 게임 속에 나온 발리송 치고 괜찮다는 거지 획기적으로 좋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트레이너 발리송 말고도 발리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빛 발리송도 몇 개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뼈리송도 빛이 달려있는 버전이죠. 그런데 이 저렴이 친구들의 빛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빛질을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 보여요. 빛과 같이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발리송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마코 발리송이랑 바플라이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이 두 제품 모두 9억에 걸려있는 친구들이고요. 지금은 이 바플라이도 굉장히 많은 시리즈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창 발리송 했을 때는 10만원 이하의 정품 트레이너 발리송 자체가 거의 없었죠. 그나마 있던 게 이 바플라이 전 모델이었는데 나사식이 아니라 고정 피봇 방식이었고 돌릴 때마다 저는 그때 당시 엿가위 소리가 난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참고자료로 보고 있는 이 발리송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의 10년 전 영상이어서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돌려보고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튼 지금 남아있는 바플라이 발리송은 바플라이 프로 밖에 없고요. 뭐 녹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관리를 하나도 안 했네요. 그리고 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신기해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얘도 제 부엌을 지키고 있는 발리송 중 하나입니다. 강판이 달려있는 발리송이에요. 쇼츠용이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엄청 뻑뻑해가지고 기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유사 발리송이니까 일단 소개는 해봅니다. 숟가락 두 개랑 포크도 있습니다. 숟가락 중에 하나가 올해 생일 선물로 받은 숟가락 발리송인데 아마 이거 같아요. 숟가락 발리송도 좀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아예 안 걸리고 잘 돌아가는 숟가락 발리송도 있는 반면에 핸들에 껴서 돌아갈 때 좀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제품도 간혹 있으니까 구매를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미니 발리송들인데요. 숟가락 발리송과 같이 생일 선물로 받은 발리송입니다. 딱 검지손가락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이 서 있는 발리송이지만 날 길이가 6cm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도검 소지 허가증은 필요 없고요. 저희 집에 박스 오프너로 맹활약 중입니다. 추가로 미니 발리송은 이렇게 USB 발리송도 있고 당근 발리송도 있고 총 3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USB가 없을 땐 또 안 쓰는데 있으면 또 잘 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돌리기도 어려운 미니 발리송을 왜 사나 했거든요. 무엇보다 다 귀엽게 생겨가지고 가격 대비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발리송들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당근 발리송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미니 발리송도 있고 일반 사이즈의 당근 발리송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메이커에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판매처에서 비슷한 디자인으로 막 만들어내는 제품이어서 조금씩 조금씩 디자인이 다르더라고요. 당근 발리송이 생각보다 돌리기 나쁘지 않더라고요. 핀슬리스 구조인 것도 정말 특이하고요. 뭐 얘는 진짜 의도하고 핀슬리스로 만든 느낌은 아니지만 사카반 바스피스 발리송들입니다. 제가 요즘 또 틱톡을 하잖아요. 틱톡을 보는데 이 물고기 모양 발리송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개성있고 그래서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에 가서 구매를 한 제품들이고요. 얘도 당근 발리송과 마찬가지로 판매처마다 품질이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귀엽게 생겼기 때문에 제 역할 다 했습니다. 스키디 발리송입니다.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발리송의 대표적인 발리송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산 저렴이 발리송 중에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발리송이 있더라고요. 그 발리송이 비슷하게 생기긴 해도 정품 쪽이 훨씬 퀄리티도 좋고 돌리기는 좋습니다. 가격 차이도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요. 가격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발리송 중에서 가장 저렴한 발리송들인데요. 하나에 뭐 500원인가 6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저렴이 친구들입니다. 제일 저렴하죠.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아 진짜 내가 500원짜리를 돌리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성능입니다. 리뷰를 위해 저렇게 많이 구매를 했는데 그 상태 그대로 서랍에 보관 중입니다. 제가 요즘 특히 3D 프린트 플라스틱 발리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금속 발리송에 비해서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금속 발리송보다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D 프린트로 만들어진 정찰 발리송인데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유튜버이신 메이커 정크건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도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제가 또 요즘에 3D 프린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고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너무 가벼운 무게가 돌기 어렵다라는 문제를 항상 생각을 했는데 3D 프린트로 발리송을 제작할 때 중간에 금속발을 넣어서 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선점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발리송을 만들어봤다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뭐 나사 품질도 그렇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많이 깨져 있어서 돌리기는 좋지 않은데 확실히 무게가 올라가더라고요. 이 점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발리송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발리송들이 추가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상 김성배였습니다.